개복숭아를 씻고 있습니다.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한 손만 하는데 두 손으로다가 이렇게 양파만 갖다 놓고서 박박 문지르면 이렇게 조금만 문질렀는데도 이 까칠까칠한 이런 것들이 많이 떴어요. 보면 많이 잘 씻깁니다. 그래서 양파망에 딱 놓고서 하면은 마찰력이 좋아갖고 상하지 않고 잘 씻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몇 번만 주물럭거린 다음에 씻은 다음에 물기 싹 말린 다음에 이제 담으면 되겠습니다. 농장에 있는 개복숭아입니다. 다 변해고 또 접붙이고 뭐 이래갖고 이제 개복숭아가 몇 개 없어요. 근데 올해는 많이 달렸습니다. 근데 여기 개복숭아를 채취하고 난 뒤에 이거 잘라버릴 겁니다. 왜냐, 여기 접붙여 놨거든요. 겨울에. 겨울에 이렇게 세 개를 접붙였는데 하나는 실패하고 두 개가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요거 살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만큼 여기까지 딱 잘라서 그늘이 앉으게끔 만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요 개복숭아를 오늘 채취해서 효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개복숭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. 채취할 때는 요 꼬랑지가 여기가 꼬투리가 없도록 이렇게 채취할 적에 없도록 하면은 씻을 적에 좀 편해요. 꽃다리가 있게 되면은 씻을 적에 또 일일이 따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만큼 땄습니다. 요 정도면 효소 담을 때 충분할 것 같아서 요만큼만 따기로 했습니다. 야, 이렇게 큰, 이렇게 굵은데도 잘 잘리네요. 요 조그만한데도 이렇게 변하니까 깔끔하네요. 그래서 요거 접붙인 거 요거 하나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복숭아 효소를 담그려고 이렇게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. 계량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설탕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끔 설탕 비율을 잘못 맞추면은 그 섞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예전에 잘못 만들어 갖고 그 비율을 잘 눈대중으로 했다가 몇 번 섞어본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량을 딱 해서 그 비율만큼 1:1 비율로 그 효소를 담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1.5kg 우선 계량했고요. 요거 보면은 작년 6월 11일 날 담았던 겁니다. 개복숭아. 오늘은 6월 며칠이야? 하여튼 그 하지 전후로 해서 그 며칠씩 전후로 해서 이렇게 담으면 이 좋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담아놨던 건 요거고 올해도 또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도 재봤더만 거의 1.5 나오네요. 그래서 요거 3kg 짜리 저번에 조금 몇 숟갈 썼던 거기 때문에 요거 3kg 짜리 요거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비율은 1:1 비율입니다. 그 개복숭아를 넣고 설탕을 한번 넣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개복숭아를 넣을 겁니다.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이게끔 이렇게 넣어주면서 비율 맞춰서 다 넣어주겠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 위에는 싹 이렇게 싹 덮어주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게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싹 국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근데 수시로 뭐 이렇게 자꾸 저어주면 좋은데 저는 이 농장에 일주일마다 한 번 오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밖에 못 저어줍니다. 그래도 이렇게 개복숭아 효소가 잘 만들어졌습니다.
이상 마치겠습니다.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.